오심전전시다멍이 유후다 얼청상 제일봉이로다나 상산대 법계 처처 일념성이로다나 우아이미 다 50년 전 시다멍이 50년 전 꿈 많던 시절에 유달정상 제일봉이로구나 유달산 정상 제일봉에 올랐도다. 아나 점점 세상사인데 눈아래 세상사가 점점이 보이는데 법계 처처 일념성이로다. 우주 법계가 한 생각으로 이루어졌도다. 마음은 부처가 아니요. 지혜는 도가 아니라도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느니라. 어떤 것입니까? 마음은 부처라게도 옳지 않고 지혜는 도락해도 허물이 있느니라. 이 말은 저 중국의 유명한 남전 스님과 조주 스님하고 그 문답 내용입니다. 하루는 조주 스님께서 법사 스님한테 묻기를 우리가 일체 유심조요 또는 심즉불이요 불즉각이요 각즉중도라 가네 이게 마음이 부처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설사 마음이 부처라게도 옳지 않고 지혜가 도라게도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 말한 그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점검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멀쩡한 눈, 건강한 눈, 병이 없는 눈에는 아무리 좋은 안약이라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근본 이치, 진리 당체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요. 이거는 뭐 부처니 중성이니 너니 나니 어떤 거기다 이름을 붙이면 그 때만 묻는단 말이요. 순수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이치를 믿게 하기 위해서 49년 설법한 거예요. 금일산승도 우리가 여기에다
그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족을 붙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착하니 악하니 하고 우리가 지금 세상사를 지금 살아가는데 분별을 하고 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아주 깊이 들어가면 선악이 본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선악이 둘이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선악이 분명한 이치에서 이 팔만 법문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살이는 참부 이 분명한 이치 가지고 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착한데 주위 환경이 나쁘니까 교육으로 사람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맹자의 사상이라면,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단 말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 악이 발동을 못하다가 크면서 그것이 이제 그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육으로 사람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순자의 그 성악설인데, 그럼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이기적인 것은 악이요, 이타적인 것은 선이라고 합니다. 나만 이로운 것은 나쁘다 그러거든.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선이라고 그래. 그렇지만은 나는 안 좋고 다른 사람만 좋아도 안 좋고, 다른 사람만 안 좋고 나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 양변, 새가 한쪽만 날개만 못 날잖아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우리나라도 좋고 다른 나라도 좋고, 우리가 항상 이 양변을 생각하고 살면 이 험한 세상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만약 외길로 선다면 그때 뭐 성취하면 좋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 과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항상 지혜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분명하게 갈라놓고 살아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인생을 구등으로 한번 지금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구등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살면 묘용인데 그렇지 못하면 아주 불행하고 윤회를 면케 어려워. 그래서 나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선악을 동시에 갖춰서 지금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초를 하는 구등이라 본다면, 8등으로 내려간 사람 보면은 나는 성악에서 우선 날 때부터 아주 착한 사람은 들어 있어요. 아주 행복하게 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내가 지금 가끔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선악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말을 하게 돼요. 저 이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독수리가 한 두서너 마리 낳더라고. 근데 동생을 물에 죽이고 저 혼자만 살아. 이 성악의 아주 대표적이에요. 저만 이롭게 하는 거. 사람도 보면 물론 짐승보다 나은데 날 때부터 아주 그냥 부모를 괴롭게 한 사람이더라고. 부모한테만 의지해. 어렸을 때는 어찌할 수 없이 부모한테 의지하지만 장사 커가면서도 부모만 의지해. 마마보이 매일. 그래가지고 부모 돌아가시면 사회한테 의지해버려. 거지가 된단 말이오. 그게 8등 인생이라. 그러면 7등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남한테 이제 힘이 없으니까 돈도 빌리고, 남 보증 세우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 괴롭게. 은행에 돈 빌린 사람도 마찬가지야. 어떠든지 빌린 사람은 7등이란 말이야. 그 없으니까 빌려서라도 사업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것이 7등인 줄 알고 살아가야지. 그것이 옳은 줄 알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럼 6등은 어떤 사람이냐? 6등은 보면은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 거예요. 또 종교인들은 11조 받고, 11조 받는 목사 신부, 또 절에서 시주 받는 스님들, 이런 사람들 난 6등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5등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게 살아. 법을 잘 지키고. 또 수행자는 일일 불자기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 하는 백장 스님의 정신.
이걸 5등밖에 아니요. 우리 백장 스님 굉장히 큰 스님입니다. 근데 혹시 스님들 오해하려면 몰라. 끝끝내 다 들으면 오해가 다 풀릴 거예요. 에? 내가 오늘 일 안 하면 굶어. 밥값 하고야 먹어. 법을 잘 지켜. 이런 사람은 5등밖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마지노선이에요. 여기 등이 이쪽으로 6등으로 떨어지면 아주 불행해. 이제 하루씩 빨리 4등으로 넘어오면 아주 행복하고 구경에는 깨친단 말이요. 그럼 어떤 사람이 4등이냐? 시주하는 신도는 4등이에요. 나는 저리 그 신도가 그 아주 그 절에 시주한 사람 보면 대단한 줄 알고 막. 근데 사실은 생활이 아주 어려워. 이 과일도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오히려 부처님 앞에 제일 먼저 좋은 거, 쌀도 아주 그 첫 곡식 정성 들여서 제가 그 묘각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신도가 30리길을 걸어오는데 쌀 자루를 안 내, 땅에 안 내놓는다 하더라니까. 힘들면은 바위 앉아서 그렇게 앉으시지. 그 정성 들여 갖고 왔다는 소리 듣고, 아이고, 내가 이걸 먹고 이대로서는 안 되지. 그래서 법문하기 시작한 것이 그냥 밤새도록 법문했구만. 하도 좋아해서. 자기 입에 들어갈 그 못 먹고 절에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부터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주 스님은 시은을 앉으려고 했어요. 지우재인은 향 신마초. 참 밑바닥 인생은 어느 곳으로 향해 갑니까? 앞산 신도 집에 물소가 돼서 간다 그랬거든. 법사 스님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남자 스님. 우리가 물소가 돼서라도 갚아야 돼. 공짜 없어. 그래서 내가 물소가 안 되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법문도 하고 늘 주고 막. 이름을 부적이라 붙여가지고. 에? 나도 이제 안 받고, 받고 전해주고 그거 차라리 낫긴 안 받고 안 준 것보다 받아갖고 주는 게 좋더라니까. 그래서 법문비도 받아가지고 또 줘. 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서 모든 이 은혜 갚기 위해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인연 있는 사람부터 에? 법문도 해주고 넉넉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참 나는 이게 아름다운 일이요. 그게 나는 벌써 4등이에요. 보시는. 그래서 이제 십바라물 중에 첫째가 이 보시라니까. 이게 베푼다는 거. 물질적으로 베풀고 정신적으로 베풀고 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 남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전부 보시입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남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원수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고향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 없이 진실한 그 마음.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우리가 대색이고 대색에도 좋지 않아? 그래서 이제 벌써 이렇게 빙그레 미소 짓는 거. 어? 아주 엄청난 법문입니다, 그게. 눈 부릅뜨고 썩낸 거. 그건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속상한 일 있더라도 웃음이 안 나오면 일부러라도 입을 좀 풀어 좀 해라고. 에이? 화내지 마세요. 화낸 것은 아주 안 좋구만. 썩냄보다 더 괴로움이 없어. 그러니까 눈은 위험을 줘서 뜬다 하더라도 미소는 항상 잃지 말자 그라. 썩내는 마음을 안 주니까. 에, 그래서 그러면 3등은 어떤 사람이냐. 3등은 4등까지는 내가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또 모든 내가 그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죠. 시주를 해도. 그런 사람 4등이야. 근데 3등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 기독교에서는 오른손이 좀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불교는 오른손 마저도 몰라. 내가 줬다는 생각이 없어. 무주상으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머니 마음이 이 바로 이제 이 3등이야. 어머니가 자식 줄 때 내가 언제 너 어느 때 져주고 뭐 모욕식 그런 생각 없잖아. 정말 어머니가 이 3등인다. 가장 위대한 게 어머니 마음이야. 그래서 자식을 여럿 낳은 사람은 큰 수행이라. 그런데 이 어머니 마음이 3등이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되 항상 어머니 마음으로 주되 준바 없이 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2등은 어떤 사람이냐? 2등은 이제 수행자가 2등이요. 근데 수행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수는 닦는다는 뜻이요. 행은 보살행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무엇을 닦느냐?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말이요. 우리가 때 묻으면 닦으면 깨끗하지 않아? 이게 마음 닦는 법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네? 우리는 좋아하는 마음이 나쁜 줄을 모르더라니까. 미워하는 것만 나쁜 줄 알지. 좋아하는 것도 엄청난 병이고 막 깨치고자 하거든.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근데 그 좋아하는 마음이 오래 못 가.
그리고 엄청난 괴로움이 따라요. 좋아한 것 때문에. 그 좋아한 것이 지나치면 욕심으로 변해. 그러다 뜻대로 안 되면 썽을 내버려. 그럼 어리석어진 거라. 그게 탐지치. 에? 좋은 것을 탐내지 나쁜 건 탐 안 내지 않아? 그리고 탐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는 뜻이요. 에? 좋아하고 그 뜻대로 하면 썩 내고 미워하면 썩 내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없을 게 아니라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허물이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면은 그게 바로 수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보살행을 하란 말이에요. 이걸 동시에 가기도 하고 보살행을 아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금 점진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특정인이 갑자기 뛰는 사람은 없어. 다급생내로 지금 우리가 구등에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한 생각이 그냥 바로 1초 지금 열애지 하려거든 우리가 이 저 그 수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에? 오늘 그 깨치려고 다 여기 오신 거 아니요? 그래서 그 무심이 되려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게 보살행을 하라 그 말이에요. 말도 좋은 말하고 행동도 좋은 하고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이런 자비정신 가져야 할 텐데 반대로 남 잘되면 배가 아프고 남 못되면 좋아하면 그냥 지옥으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좋은 생각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나쁜 것보다 좋은 게 좋지 않아? 이게 생각을 좋고 그 좋은 생각마저도 없애야 돼. 그런데 그렇게 보살행을 해가면서 지금 수행에 오는 수가 있고 수행하고 동시에 하는 수가 있고 보살행은 차체 두고 그냥 바로 수행 수에 들어간단 말이요. 그 수가 바로 이제 정진하는 것이 합쳐서 행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깨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수행의 대표적인 큰 스님들 내가 예를 하나 들 거예요. 큰 스님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쳤는고? 염불을 하더라도 일념으로 하고 염불은 단점이 구하는 마음으로 염불을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푸른 분이 있다면 저절로 관세음보살이 나오거든. 관세음보살 푸른 이놈은 무엇인고 이렇게 회광반조를 돌이켜보고 돌이켜본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 또 뒤에는 그 생각만 없이 일념으로 들어가. 일념도 이제 녹아빠져서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일을 하거나 독서를 하더라도 그랬는데 대부분 책 본 사람은 그 안에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못 들어갑니다. 독서도 아주 깊이 들어가면 삼매에 들어가요. 독서 삼매, 염불 삼매, 선정 삼매, 일도 백천 삼매가 있어요.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보람을 갖고 해야 돼. 정치를 하나, 뭐 어디 직업을 가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하든 간에 그걸 보람을 갖고 하란 말이오. 일념으로. 그런데 그 지혜가 있어야 이 현명하게 살아가야 돼. 지혜 없으면은 그냥 앞일을 못 내다 보면 그냥 불행해진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수행에 대표적으로 깨친 선지식 중에, 그, 우리 선맥이 끊어져서, 이 2조 때 불교를 중흥시킨 근래 도인 중에 경어 큰 스님, 망공 스님의 법사 스님, 그 경어 스님 말씀을 좀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어 스님 이후로 많은 제자들이 선풍을 일으켜가지고 지금에 왔기 때문에 경어 스님은 어떻게 해서 깨쳤는가. 그때가 6월달이요. 때도 음력으로 옛날에 썼기 때문에 그 6월달이고 지금도 음력으로는 6월 아니요? 양력은 7월이지만 그래서 경어 스님 생각이 떠오릅니다. 큰 스님께서 인물도 잘생기고 키골이 장대하고 또 아주 변제가 뛰어나서고 학문에 뛰어났어요. 그래서 강사 스님으로 계실 때요. 저 동학사 강사 생활을 한 8년 동안 이제 후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자기 그 은사 스님 개어 스님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문병차 이제 스님 계신 데를 그 찾아갔단 말이요. 청계산에 청계산을 가는데 그때 그 여름이고 그러니까 이 장막 끝인데 탓없이 막 소내기가 내려. 그래서 그냥 그 소내기를 피하려고 그 길가 집으로 잠깐 비를 피하려고 대문 밖에 있으니까 그 집주인이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아니, 내가 지금 당신 집에 그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아니, 비를 좀 피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냐니까. 아, 나 송장 치기 싫으니까 어서 가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돌림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논에서 죽으면 논임자가 치야 돼. 또 집에서 죽으면 집임자가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돌병이 연병이라는 병이요. 그러니 어서 가라는 거라. 그 소리 들으니까 막 비고 먹으면 없다 그냥. 여러분도 그럼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그 병 걸린다는데 비가 비보다 뭐 병이 더 무섭지 않아? 아, 그래서 비를 쏘내기를 맞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이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 제자들한테 생사가 있니 없니 하고 큰 소리 하고 그냥 다 깨친 것처럼 가르쳤는데 정작 그 병이 들어가. 병 죽을까 봐 겁나 그런 거 아니요? 아, 그냥 한참 와서 스님 뭐 문병까지 와도 그 떠나질 않아. 부끄러운 생각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안 되겠어, 사람이? 예?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남을 가르치냐, 그라. 그래서 제자들 다 보내버렸어요. 나는 너희 스승 자격이 없다, 가거라. 그러고 문 딱 걸어 잠가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예? 이제 공부하는 게라. 예? 처음에는 뭐 모르고 이제 달라들었어, 그냥. 분한 김에. 이 사람들 죽을 입장이 되면은 그 공부가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좌절해버리고, 훌륭한 사람은 거기서 깨어난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가장 큰 것이 삶과 죽음의 일 아니여? 생사대사 해결 못하고 두려움이 없어야지 그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거.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찾고. 그래갖고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냐 말이오. 그래서 살라고 먹고 그러지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살아서 뭐 하겠노? 문 딱 걸어지 안 그렇고 그 물도 안 먹으면 죽이니까 물만 죽으라 해놓고 그냥 정진한다.